하나 둘 셋 이제 돼요? 이제 됩니까? 아 또 안 돼요. 아 버려 미친. 야 내가 저주 받았다 생각할게. 뭐냐 이제 PC 접속됩니까? 어 PC 접속돼요. 아 된다고? 아 된다고? 아니 PC가 접속이 돼야 말이야. 자 일단은 PC로 한번 접속이 되니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들립니까? 몰라요? 안 돼요? 아 그래요? 버려 가자. 아 원래 들어가자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런 부분이에요. 아 일단은 뭐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귀찮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귀를 찮기 때문에 일단 이 친구는 고문을 해서 너 기술을 빼내놓고 요런 감옥은 안쪽에 배치해서 여길 임펠다운으로 만들어버리겠습니다. 임펠다운으로 하나 둘 세 개 네 개 완벽하군. 여길 임펠다운으로 다섯 개 다섯 개 정도 만들어놔야지. 그래 여기는 이제 고문도구하고 여기는 이제 총기나 놔둬야겠다. 무장을 할 수 있는 총기를 여기다 배치해놓고 여기다 배치하면 되겠네요. 자 옮깁시다. 고문할 수 있게 의자를 여기 배치해놓고 두 개, 세 개, 네 개 최신식 고문실을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르신식 고문실 최신식 고문실을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멋있지? 어서오세요. 이 게임은 11년 된 게임입니다. 미쳤어요. 제가 생각해도 미친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은 11년이 된 게임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정말 미쳤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뭐 어떻습니까? 재밌는데 재밌는데 말이죠. 처음에는 어서오세요. 일단 베이스를 여기 건설하라 그래놓고 감옥은 일단 다 옮겼고 빨리 사와. 그리고 여기 미친놈들이 가득 있거든요. 이거 다 잡아야 돼요. 이번에는 조금 큰 공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 터렛! 야 잠시만 터렛이 나왔어. 이게 뭔 상황이지? 야 잠깐만 그 터렛은 어떻게 쓰는 거야? 와우! 야 터렛이라니! 이런 미친! 전쟁이야! Hola, this is the Smash World Service. Citizens in all Smash territories are being urged to remain vigilant as the spate of kidnappings continues. Okay, 확인. Civilians are being spirited away by the evil organization.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따, 시끄럽구만! 소란스럽구만! 침묵하라! 아까 예어 말고 다른 데로 사람들을 좀 급파해 놨는데. 아 여기 있다. 보내. 하나 둘 셋 넷 네 명 더 추가로 파병해서 보내고. 아 그래요? 자 특전대의 대원을 하나 훔쳐왔습니다. 이제 야들을 잡아서 야들 기술을 뺏어서 우리 트레이닝 센터를 아주 더 훌륭한 것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절로 옮기고 이것도 절로 옮겨. 은설이도 일로 옮기고. 도대체 여기 뭘 달 거냐면은 사격 훈련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사격 훈련장을 실내에 배치할 겁니다. 사격 훈련장. 재수 없으면은 총 날라가 반대편인 사람 맞겠죠? 뭐 내 할 바 아니니? 건설! 이제는 사격 훈련장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설. 독자적 시설이 기술이 없듯?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야 잘 살고 있는 거야.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사는 거예요. 영상실이네? 이건 이거는 저쪽에 여기다가 배치하는 거지. 맞네. 2만원짜리 와우 엄청 크다. 영상실 여류상실 배치!
이제 뭐 기지에서 영화도 봐? 이제는 뭔 베이스에서 영화도 봅니까? 아 잠만 이걸 포기해. 이따 가자. 여기 경찰 떴다 지금. 지금은 탐이 아니야. 보고서에 추가로 적어야겠군. 보고서잼. 자 감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감방은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어요. 빨리 들고 와. 좋아. 이 감방에 신문을 시작해서 기술을 빼내라. 신문을 시작한다. 30명 적어도 한 30명 있어야지. 대를 유지하려면은 박사들은 좀만 있어도 돼. 와 애들 전면 유치를 하네. 야 없애버려 이거. 사람을 노리는 것 같진 않으니까 그냥 없애. 됐어. 애들은 군사시설만 파괴하네. 군사시설만. 애들을 이거 잡아갖고 이거 기술 빼야되는데. 이것도 기술 빼야되거든요. 어떤게 안되는거요? 도대체 저긴 어느 나라길래 총싸움이 무슨 매일같이 일어나? 여긴 나라가 아닙니다. 어떤 섬이에요. 사람이 살지 않는 어떤 섬입니다. 거기서 우리 조직이 아주 잘 살고 있지요. 본격 조직 뭐냐 조직 팽창 게임. 핵발전소를 건설하라. 일단은 여기 핵발전소를 건설하자고. 아마 전기는 좀 빠방에 들어와야지. 전기는 좀 빠방에 들어와야지 뭐 살든지 뭐든지 하지. 좀 빠방하게 삽시다. 천사 저 절대로 전기가 동날 일 없도록 걔가 살자고. 됐네요. 게임기다. 뭐 우리 돈 많으니까 게임기도 하나 놔주자고. 게임기를 설치한다. 좋아 좋아. 됐어. 핵발전 터지면 저 핵발전이 저리 작나? 핵융합입니다. 핵융합. 우리의 이제 우리의 고유 기술력으로 만들어낸 훌륭한 작품이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 기술자들이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우리의 기술자들이에요. 상당히 많은 연구와 연구를 거쳐서 만들어낸 우리 기술의 직결체입니다. 신문은 계속되고 있나? 신문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그렇지, 빨리 신문을 끝내라! 아, 그래요. 동상 재상하면은 에러 1132라고 돼요. 문제구만. 좋았어! 아니, 워커의 모습이! 람보로 변신했다! 워커가 람보로 변신했다. 좋습니다. 워커가 람보로 변신했네요. 연구, 새로운 연구를 하라. 야, 이제, 이 뭐냐, 여기서 가장 센 놈이 안 돼. 가장 센 친구가 저래 된대. 여기도, 전마 전용 이제 총대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얘한테 맡겨. 이상 없습니다! 오케이. 임펠다운 이상 없음. 오케이, 여기도 이제 병영을 만듭시다. 여기는 이제 진짜 애들이 쉴 수 있는 곳, 운동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거예요. 물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만들 겁니다. 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야 잠깐만, 새로운 감옥 나왔다. 새로운 감옥이 나왔는데 또 써봐야지. 뭔가 새로운 감옥인데? 뭔가 좀 더 작으면서 뭔가 좀 신선한 감옥입니다. 아프리카 다운파일이요? 저요? 워커가 일진잼. 워커가 갑자기 여기서 여기로 막 뛰었네요. 저 혼자 특진했는데. 야 애들 들어온다. 아직까지 자들한테 뭐 문제될 만한 시선은 없다만. 뭐 우리 감옥은 자들을 다 감옥에 가둬도 충분할 만큼의 시설이지만. 가둬!
야가 문제지. 내가 야를 왜 들고 왔을까? 야 쏘지마 미친. 무슨 베이스 내에서 미사일을 쏴. 너 집에 가. 전마가 문제. 전마가 베이스 내에서 무슨 미사일을 쏴. 미친 거 아니야? 자만 없어도 아주 그냥 쉽게 잡을 수 있는 상대들이라고. 저 사람 중 라이프르님은 어디 계실까? 이거는 일단은 건버님이고. 일단은 건버님이고. 폭발을 좋아하는 사보타주. 뭔가 삐뽀삐뽀 하는 소리가 많은데. 이게 뭔 소리가? 아, 야 지금 훈련 받고 있구나. 쏴라! 아따 교환 시끄러워서 못하겠네? 교육 끝났나? 오우 끝났네? 문신술! 좋아. 야들은 야는 뭐라고 불러야 되지? 너 이름 뭐니? 야들 직업이 머신건이라고 부릅시다. 머신건맨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작성 의문이야. 직접 이제 이름을 지어주는데? 머신건이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좋아. 이제 너의 이름은 머신건이다. 아주 훌륭하군. 아무튼 이거 기지도 한번 갈아야 되는데. 기지에 이제 전형적인 교체 작업을 해야 돼요. 야, 저 지금 뭐래 심부름 할 놈들은 왜 안 오는 거지? 징집병이요. 훈련 중.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우리 조직이 진짜 세계종북이라서 하나봐. 맨날 저는 저런 교육을 하고 있어. 농담이 아니라 진짜 세계종북이라도 하겠어. 우리 조직의 끝은 어딘가? 쏴! 우린 군단이다! 좋아, 아무런 이상 없군. 핵발전소를 마구잡이로 건설하고. 이따가 야들 한 무장시켜봐야겠다. 얼마나 잘 싸우는지. 나왔다! 이제 정신 나간 인구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와,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야, 꺼져! 이제 너희들 필요 없어! 이제 이 캐미노 따윈 필요 없어! 인구수를 확 늘릴 수 있다! 아, 그런가? 자들 보내면은 가드맨보다 두 배로 벌 수 있나? 몰라요. 이제 인구수가 두 배. 인구수가 이제 여러분 두 배로 증가합니다. 예, 제 최대 인구수가 제 최대 인구수가 지금 뭐냐 200명이었는데 이제 400명으로 증가합니다. 인구수 늘릴 거예요. 인구수 번창이 뭔지 보여주지. 한 칸짜리 라컨 뭐야? 시대가 지났어. 꺼져. 시대가 지났습니다. 우리의 훌륭한 연구자들이 이제 드디어 개발해냈습니다. 인구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명적인 물건. 그렇지. 이 게임에서 이게 없으면 시체지. 암 걸리지.
인구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물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됐어. 와, 숫자 엄청 늘겠는데? 좋아요, 좋아요. 농담이 아니라 숫자가 진짜 엄청 늘겠는데? 이건 이런 거는 이런 데는 이제 그거 하나 놔둬야겠다. 바벨을 하나 놔두는 거지. 운동하라고. 너무 그간가? 라커 좀 이런 거 하나 놔둘까? 됐어. 라커 하나 놔두고 됐네요. 자, 여기는 이제 애들 쉴 공간을 만들어줄 거예요. 여기는 이제 애들 쉬는 곳입니다. 안 그래도 여기가 애들이 지쳐갖고 여기는 이제 쉬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침대를 배치합니다. 쉬는 공간과 침대를 배치해주고 이러면 애들이 가서 쉬겠죠? 됐네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시설이 있어. 여기! 여기를 갈아야 돼. 이제 여기를 갈아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고. 자, 갈아볼까? 신명나게 갈아봅시다. 여기 일단 다 없애야 돼요. 또 뭐지? 사기 연습장을 연구하고 싶다고? 연구해봐. 뭐가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산업 혁명보단 인구 혁명이다. 이제 조직원 수가 400명이 되겠네요. 크, 미쳤다. 일단 조직원이 일단 400명이 넘으면은 그때부터는 무적이 돼요. 정신나간 인구수를 보여주지. 워커가 막 99마리고 막 이럽니다. 오케이. 자, 이제 뭐냐? 이제 테러 범이라면은 뉴스로 협박할 줄 알아야죠. 오케이. 자, 여러분 박수를 치십시오. 우리는 이제 이제 뉴스로 협박할 무기도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뉴스로 협박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거기에 하는 방사능 실험장 4만원. 아이, 막써. 돈은 충분히 있다. 자, 여기 이거 싹 정리하고 싹 다 정리하고 돈은 지금 우리가 60만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있어요. 와, 좋아. 언론 장악 완료. 이제부터 훈련장에 언론 이제 하는 시설도 지어야 돼요. TV 스튜디오도 지어야 돼. 멋있지 않나? 스튜디오도 지어야 돼. 하! 점차 우리 이제 우리의 베이스가 발전해 가는 게 눈에 보이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제 저기서 이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했으니까 뭐뭘 해라 하면서 이제 막 훌륭하다. 분열하는데? 인구가 거의 분열하겠는데? 저 스튜디오는 야들이 관리해요. 비즈니스맨. 비즈니스맨들 키우는 데에요. 2차 비즈니스맨들. 이제 비즈니스맨이 2차 전직을 하면은 저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또 세뇌 교육을 시작해야겠죠. 싹 다 시작하라! 우리 베이스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너희들은 그냥 목숨이 없는 거예요. 자, 다섯 명까지 신문을 할 수 있는 임펠다운이 완성됐다. 슬슬 들어오네. 야! 얘기해! 당신들 들어오면 안된다고 얘기. 여기 들어온 거 아니라고 설명해. 야들을 잡아넣어야 되는데. 내비게이션 잼. 이 큐롤라인 스타트! 하면서 막 가지고. 야, 이거 하나당 10명씩 막 생산되네. 이거 하나당 10명의 막 인구가 늘어나네. 이제 서플라인데? 야, 빨리 교육 시작해!
올리자. 오케이, 센서 나왔고요. 들어오나? 아, 들어오다가 애들이 길이 막혀버렸구나. 어, 솔직히 애들 다 잡아갖고 전부 다 세뇌교육을 해버리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그렇죠. 내부의 경찰 어디? 경찰 없는데? 경찰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작전실까지는 들어오면 난리 납니다. 벌집 돼요, 벌집. 농담이 아니라 MG 갖고 가기 때문에 벌집 돼요. 시체 보관실 연구하라고? 연구해? 어디 있는데 도대체? 이건 그거잖아. 감옥에 갇혀 있는 아들이잖아. 감옥에 갇힌 분들인데 건드리면 안 되지. 알겠습니다. 아주 훌륭하군. 애들을 세뇌교육해갖고 그냥 바로 죽여도 돼. 우리는 많은 양의 실험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애들을 잡아서 실험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 아, 죄송합니다. 방금 저녁 식사했어요. 방금 저녁 식사를 좀 한다고. 항상 그래요. 기지군은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 241명까지 양성이 되고 아직까지 건설 덜 끝났지 않나? 덜 끝났네. 영사관 두 개에서 연구하고 요즘 뭘 좀 연구할지 모르겠지만 연구해봐. 야, 얼마 전에 지은 이 거제 시체 보관실도 쓸만하네요. 나쁘지 않은데. 쟤는 뭐 거의 물량이니. 이것도 뭐야, 이걸 연구해보고 싶다고? 연구해봐. 아, 색다른 고문이 있는데 한번 고문해볼까? 어떤 고문이냐면은 저 과학기계 안에 아들 넣어버리는 거야. 또 세로나가 나왔나? 방금 세로나가 나왔다고 뜬 것 같은데? 떴네요? 이제 점장 떴습니다, 점장. 경찰이 본부에 잠입하기도 하나요? 안 그래도 지금 위에 잠입하려고 난리 부르듯 치잖아요. 여기에 잠입을 하기 위해서. 야야, 죽여라! 이런 식으로 애들이 기지에 들어오려고 안감이란 힘은 다 씁니다.
입구가 막혀져 지금. 정말 모든 방법을 통틀어서 야들은 우리 베이스 안에 들어와서 이제 자기들의 소속된 나라에 보고하려고 환장을 합니다. 하지만 저 비즈니스맨들이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네요. 들어오면 안 된다고. 비즈니스맨들이 어느 정도는 막아줄 겁니다. 야, 새로운 대원들 뽑아 밖으로 보내야겠다. 훈련소! 애들을 훈련시켜라! 와, 군용맨들 봐. 머신건. 그렇죠, 싸워야 될 사람들이 전부 부에서 일어나네요. 야, 잔다고 바쁘다. 잔다고 바쁘네요. 밖에 병영을 지어놓고 자락할까? 그러면 야들이 밖에 나가서 쉬지 않을까? 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왼쪽 밑에 왼쪽 밑에 미니맵을 한번 봐보세요. 미니맵. 경찰이 우리 베이스 안에 들어왔다면은 미니맵에 빨간색으로 떠요. 그러니까 베이스 안에 미안한데 왼쪽 밑에 레이더가 있어요. 기지 내로 뭐냐 애들이 들어오면은 빨간색으로 떠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찰을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항상 레이더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니까 왼쪽 밑에 이거 채팅창을 꺼보세요. 그러면은 왼쪽 밑에 있는 이 TV 모양 이게 레이더입니다. 빨간색이 전부 다 경찰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보여요. 걱정하지 마세요. 현재 297명까지 양성이 되네. 몰랐죠? 왜 레이더 보고 있어? 심지어 옛날 게임이라서 레이더가 100% 정확해요. 경찰 라인 못 오게 하려면은 이 지부를 조져야 돼요. 지부를 조지면 됩니다. 그건 그렇고 일단은 저 기관총 쏘는 50명까지 늘려야겠다. 50명, 야 15명. 인마들은 기지 밖으로 잘 안 나가니까 인마도 20명 됐어. 뽑아라! 뭐야? 오, 좋은 게 나왔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게요? 자,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게요? 금고 땡! 기지 입구! 기지 입구! 여기 기지 입구에 기지 입구! 이렇게 해놓으면 애들이 더 우리 기지를 찾을 수가 없어. 드디어 연구됐네요. 애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 기지를 더 이상 찾기 힘들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기지 입구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함부로 우리 기지에 못 들어와요.
아, 유족 입고 왔죠. 그러니까 이거를 본따서 만든 거야. 야들이 바보가 아니라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위장이야, 위장. 자, 서프라이를 좀 짓고. 자, 서플라이를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돈도 많으니까 이제 밖에 건물도 막 짓네. 이거는 서플라이. 이거 한 개당 인구 10 올려줘요. 아 맞다, 여기도 이거 갈아야 되네. 여기도 이거 갈아야 되네. 갈아! 여기도 벙커가 하나 더 있네. 저 이제 저 서플라이가 우리의 인구를 증가시켜줍니다. 또 뭐 쓸데기 없는 걸 또 과학자들이 연구했나 본데 써봐야겠구만. 오케이, 건설 끝! 근데 이게 아마 닦이는 일이 있을까? 애들이 너무 많아갖고. 자, 락커를 건설합시다. 이 락커는 우리의 인구수를 책임져줍니다. 어? 잠시만. 뭔가 문제가 좀 있는데. 이거 뭐, 이거 딱 하면 여기 걸리잖아. 그럼 저거 적응 안 될 텐데. 한 칸이 남네. 잠시만. 그럼 락커를 배치를 따르게 해야 되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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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네. 동사야, 뭔 소리여? 폐기시켜도 죽도시나 동그랗게 만들어버리죠. 야들은 어마어마한 친구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야들은 아주 신기한 물질을 만드는 놈들이야. 자, 빨리 저 벙커들 건설해. 연구할 게 지금 산더미야. 어? 의자다! 계란 모양 의자가 나왔네요 갑자기. 자, 계란 모양 의자. 멋있는 누나들이에요? 아마 엄청 티 나오지 않을까? 어? 야들 들어온다. 야들은 들어와야 돼. 야들은 잡아 죽여야 돼요. 아, 죽이면 안 돼. 체포해야 돼. 체포해! 야들은 같은 팀이 아니라고 공격을 안 해. 자, 타겟 해제, 타겟 해제. 애들 좀 가면 해, 가면은. 자, 애들 끌고 와서 감옥에 넣고. 어, 야, 미친 미사일을 쐈어. 이런 미친! 비상까지는 아니고. 야, 뭐 미사일을 쏴? 야, 문제가 좀 생겼네요. 전통의 쉐잇! 섬 안에 있는 모든 침입자를 쓸어버려라! 총원 전투 배치! 총원 전투 배치! 정원 전투 배치부터! 자, 무기고는 충분합니다. 간부요? 간부를 감옥에 가둘 순 있어요, 근데. 가둘 수 있나? 간부를 감옥에 가둔다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 야, 패! 피했어. 하긴 야들이 얼마나 세대.
오케이, 새로운 감옥. 이번에 애들 감옥에 가두고 감옥 바꿔야겠다. 베이스 내에 있는 모든 적을 섬멸하라. 대충 대충 진압을 다 한 것 같은데? 아, 이건 뭐야? 애만 모셔라. 감옥으로 모셔라. 야, 몽땅 잡아 넣어. 잠깐만, 우리 감옥에 자리 있나? 감옥 터지겠는데? 몰라, 잡아 넣어. 야들을 죽여. 쏴라 쏴! 와, 미쳤는데? 엄청 센데? 야, 방금 봤어요? 어, 쏴가리는 거? 야, 이제는 그냥 경찰이 학살당하는데. 안녕! 지옥의 연골 환영해! 어, 기지가 발각됐네요. 괜찮아, 다 쏴 죽이면 돼. 어, 충분해, 충분해, 다 쏴 죽여. 어차피, 뭐냐, 시체실, 어, 자리 많아요. 집어넣어. 하이드 하고.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 가드맨들 억수로 많이 죽었네. 하나, 둘, 셋. 어, 가드맨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잃었구만. 전부 진압했나? 임마는 그냥 누워있어. 얘는 그냥 자는 게 도와주는 거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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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쏴라! 어, 제거했어. 야, 엄청 센데? 미쳤다. 한 발 제거하네. 야, 경보 해제, 경보 해제. 어, 수습 시작. 가드맨이 머신건으로 가서 수가, 아, 그렇구나. 맞네. 머신건으로 지금 애들 키워갖고 수가 줄었네. 어, 단체로 훈련하고 있을까지. 어, 권총대 기관총. 택도 없죠. 어, 이게 바로 우리의 그 뭐냐. 머신건 아들 훈련소입니다. 어, 식당이다. 식당에 새로운 게 생겼군. 어, 셀프바라고. 좋아. 어, 식당에 새로운 게 생겼네요. 야, 우리 근데 밥 잘 나온다. 야, 아무리 악당 기지지만 밥이 엄청 잘 나오는 것 같아. 안 그래요? 나 솔직히 말해. 우리 밥 잘 나오지 않나? 하긴 얘도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인데. 어, 우리 밥이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은데. 경찰 체포에서 공개 처형하는 방송은 언론에 못 보내나요? 안타깝게도 안 되더라고요. 되면 했지. 아마 이블 지니어스 2가 나오면 되지 않을까? 이거 2 나오지 않을까요? 어, 재밌는데. 어, 개인적으로 2가 나오면 나는 살 의향이 있어. 어, 이블 지니어스 2라고 이제 어, 진짜 현 좀 이거 지금 그래픽으로 막 이 아들이 나오는 거지. 공격 시작하라. 어, 한때 나온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왜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냐면은 그 모바일 버전 나오면서 어, 이번에 이제 모바일 버전 나오면서 한때 나온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또 잠잠하네요. 깐노완. 아, 이게 이번에 얘기가 안 나온 이유가 그거야. 이번에 모바일판 나오면서. 모바일판은 망했지만. 어서오세요. 예, 세계 정복하는 게 아니고 세계의 복수를 하면 엔딩입니다. 어, 세계 복수를 어떻게 하냐면은 핵 쏘면 돼요. 핵을 쏩니다. 잠깐 빨리 문. 이걸 문을 잠가버릴까? 애들을 넣은 다음에. 자, 배럭으로 가해줘하고 함정. 애들 급파했나? 오케이, 20명 급파했고 이따가 머신건쟁이들도 밖으로 보내야겠다. 아, 돈 벌라고 밖으로 보내놔야겠어. 가드맨들은 여기 지키긴 하고. 오케이.
일단 당장 여기부터 해결하자고. 여기 감옥을 한번 바꿔야겠다. 감옥을 좀 다르게 바꿔야겠어. 생각해놓은 게 있거든요. 감옥을 좀 바꾸겠습니다. 이제 감옥이 이번에 새로 들어온 최신식 감옥으로 바꿀 거예요. 짜잔! 멋있지 않나? 최신식 감옥. 마음에 들죠? 이걸로 바꿀 겁니다. 이게 바로 최신식 감옥. 가격이 좀 비싸진 하긴만 야들 여안에 가다 놓으면은 못 나와요. 야야야 관계자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오셨네. 잡아라. 제압 끝. 하지만 감옥에 아직 건설이 덜 됐는데. 아이 몰라. 야들은 바로 신문부터 하자고. 저쪽에 방사능 방사능 연구 이 뭐냐 이 액체 안에 집어 넣어버려. 집어 넣어버립시다. 에러 해결이 어떤 해결 에러 해결이요? 어떤 에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냥 에러 해결이라 하면은 저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오케이 또 하나 미션 깼고 이제는 전세계에 흩어진 이제 유물을 가져와야 돼. 야 빨리 들고 와. 전세계에 이제 흩어진 유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방송 보기가 안 돼요? 방송 지금 보고 있지 않나? 설치형 돼요. 설치형으로 봐요. 설치형으로 보란께? 이게 에러가 이게 아프리카에서 해결해야 될 거지. 여기서 해결해야 될 게 아니라서. 아프리카가 문제야. 아프리카가 문제입니다. 신속하게 발포하라. 하나 둘 셋 연구 시작. 엑스레이 엑스레이 준비. 안녕. 귀여운 친구가 하나 들어가 있네요. 아니, 도대체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뭐야? 체력이 만땅이 됐네? 야 생각보다 괜찮은데? 방사능 넣는 거 별거 없어요. 그냥 집어넣어요. 기다려봐요. 일단은 여기부터 건설 끝나면 해결합시다. 근데 현재 건물 내에 조직원들이 너무 많아. 엄청 많네. 조직원들이 너무 많아도 문제네. 연구를 시작해라. 아 여기도 이제 교육이 아주 한창이구만. 아 총소리 시끄러워 죽겠어. 자 촬영 들어간다. 그러게요. 이 안에도 애들 보낼 수 있나? 막 전기고문 같은 거 하나? 야 새로운 트랩이 많이 개발됐네요. 나쁘지 않은데. 새로운 트랩이 많이 만들어졌어. 총소리 들으면서 위협하는 방송. 뒤에는 사격 훈련장이고 앞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하는 거고 뒤에는 이제 훈련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복잡하죠. 아 맞다 이것도 갈아야 된다. 야 작전 사령실 싹 갈아. 아 옛날 야 아직도 이거 필기도구에 그 적고 있으면 어떡해. 가라 해외에 나와있는 공자파 조직원들은 전부 다 잠수터. 작전실 완료될 때까지 전부 다 잠수해. 작전실을 요번에 한번 최신식 도구로 갈아야겠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지 않아. 이거 뒤로 옮기고 전부터 작전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싹 다 갈 겁니다. 왜 이거? 아하. 자, 연구 들어가고.
지금 당장 작전실 교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작전실 교체를 시작하라. 이거 말고 다른 섬에 가면은 이거 말고 좀 더 크게 작전실을 만들 수 있어요. 다른 섬에 가면 진짜 커다랗게 작전실을 만들 테니 기대하시길. 야, 저거 뭐야? 없애! 지금 당장 작전실 교체를 시작하라. 와우, 시작하자. 좋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인가? 아, 아홉 개네. 자, 작전실 교체 시작. 최신식 도구로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 야, 이번에 작전실 바꿔요. 이제 한 명이 두 명을 만듯 작전실을 최신식 작전실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멋있지 않나? 야, 보스는 좀 쉬어. 보스실 가가. 최신식 물건입니다. 야, 또 열심히 가가 돈을 털어 와야지. 작전실 완료될 때까지 애들 전부 다 잠수하고 빨리 저 뭐냐 워커들은 나가가 빨리 물건 사와. 기지가 잘 돌아가고 있네. 이 정도면 작전실을 건설하라. 이번에는 이제 최신식 작전실로 이제 컨트롤룸 최신식 작전실을 건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여기서 주가 조작도 해요. 막 증시 같은 거 나오면서 주가 조작도 해. 사격 훈련! 아, 잠깐만, 이게 나와버렸네. 잠시만, 이게 벌써부터 나와버리면 안 되는데. 4만원짜리 작전 통제. 이게 벌써부터 나와버리면 안 되는데. 작전실이 좀 해놔갖고 이거 설치할 때가 좀 애매한데. 하! 야, 진짜 무슨 작전실이 됐어. 멋있는데? 일단은 그러면은 배치를 아주 그냥 새로 다시 해야겠다. 일단 저거 설치하고 배치를 새로 합시다. 도교체하겠습니다. 예산 낭비가 심합니다. 괜찮아, 돈이 남아돌아. 야, 저거 하나만 사가 저 붙여. 야, 그리고 작전실 도어교체도 준비해. 야, 이게 뭐냐 이게. 약해 빠졌잖아. 새로운 문 교체 준비해. 문 교체 준비하고 특수전 사령부짐. 야, 도어교체 준비하고 싹 갈아버려 그냥. 새롭게 뭐냐, 보스룸 또 갈아버릴까? 아니야 그냥 이건 놔두자 그냥. 특수전 사령부.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 달자. 여기다가 여기다 달고 그다음 여기다 달고 됐네. 시체 관리실은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이건 저 놔두면 또 시체는 또 시간 지나 없어지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도어는 좀 삐까뻔쩍한 거, 좋은 거. 그렇지, 좋은 걸로 바꿔라. 야, 물건 사러 간 워커들 왜 소식이 없어? 작전 사령부가 원활하지 못하면 야들은 활동을 못한다고. 한마디로 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야. 이게 뭔 일이야 이건.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비상! 알람! 알람! 초원 전투 개신! 고고고고고고고! 와, 대기하고 있는 병력 봐. 신속하게 적군을 제압하라! 김바스는 뭐야? 뭔 기술직 아들이 전투를 벌이고 있어? 야들 봐라, 우리를 건드려. 한 놈도 안 살려준다. 모조리 다 죽여버리 가서.
마 왜 미쳐가 날뛰지? 야 밖에 나와 정리해! 쏘아 쏘아! 적군 제압 완료! 피해상 보고하고 빨리 해결해. 아, 바른 속도로 해보여라. 아, 바른 속도로 해결하라. 도어 교체를 해야 되나? 총은 무장하고 대기. 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애들이 뻗었구만. 어, 언제나 침실은 만원. 그럴 거면은, 이거는 바벨을 하나만 놔두고, 어, 바벨을 하나만 놔두고, 아, 이걸 그냥 전부 다 없애버려. 어, 침실을 증가시키자. 어, 자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뭐라는 거요? 바벨은 이쪽에 놔두면 되나? 어, 여기, 여기, 여기. 어, 운동 필요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어, 자다가도 무장할 수 있게 침실에 무기 좀, 아, 이거 무기고를 가까운 데 만들어 놨기 때문에 뛰어, 아, 근데 무기고는, 어, 숨겨놔야 돼요. 경찰들이 보면 골 때리기 때문에 숨겨놔야 됩니다. 인구 수단 늘립시다. 배럿 건설! 아니 야들 자는 데를 바깥쪽에 만들어놓을까? 오 수술실 이제는 어 이제 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가지가 나오네요. 어 수술실 등장. 이것도 뭐여서 총 쏘는 소리야? 아 여기 훈련소. 어 지금 섬에는 아무것도 없어. 관광객이건 경찰이건 다 죽였어. 상황 해제! 야 사령실 컨트롤 센터는 어떻게 됐어? 야 건설이 아직 멀었단 말인가? 네 모바일 버전도 있고 PC 버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건 모바일 버전이 아 PC 버전이에요. 야 빨리 총 반납해. 어, 관광객까지 싹 다 죽였어요. 어, 몰살시켰습니다. 빨리 총기 반납해라! 알겠습니다! 총기 반납잼. 하이. 어, 총기 반납 안 하면 영창이란께? 어, 안 그래도 지금 영창의 자리 많단께? 어, 영창으로 보내버리가서? 야, 한동안 시끄러운데 조용하네, 이제. 야 어떻게 사령실 관제가 없는데 돈을 바치고 있냐. 대단한데 도대체 돈을 어디로 입금하고 있는 거야? 와 야 비즈니스맨 또 전멸했어. 미치겠다. 오 쉣! 하 다시 구해봐야 되네. 아 귀찮아 임마. 다시 잡아야 되네. 아니 어떻게 어, 전쟁 터질 때마다 비즈니스맨은 무조건 다 죽어. 항상 몰살 당하는 것 같아. 어, 농담이 아니라 진짜 항상 몰살 당하고 있어. 비즈니스맨이 제일 약해요. 가드는 사업하는 아들이야. 가드 그 군사 계열이 아니야. 사업을 담당하는 아들이지. 어, 군사 계열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조조 아들 부르고 워커맨 어, 워커 계속 고용 준비해. 여 또 들어오고 있네. 어, 워커라도 좀 있어야지. 아니면은 기지가 안 돌아가. 어, 빨리 베이스를 돌려야지 뭐.
나는 도대체 이 안에 왜 들어온 걸까? 아직까지 살려둡시다. 지켜봐야겠어. 일단 일로 들어가면 지옥이거든요? 야, 목숨 걸고 침실로 들어가네. 반갑습니다. 지옥에 오신 걸 환영해요. 잡아넣! 어, 경비병 숙소로 가는 건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어, 경비병 숙소로 들어가시네요. 뭐야? 하하, 또 총각이네. 자들은 뭐 총각이는 거밖에 안 되었나? 전 조종우장! 어, 이놈의 기지는 항상 시끄럽습니다. 야, 베이스 내 가드맨도 그래 많지 않은데. 어, 전투 무장짐 총 들고 밖으로 나오고. 어, 이놈의 전쟁은 언제 끝날까? 돈의 위험을 보여주지. 바깥쪽에 감시 카메라라도 좀 설치해놔 얘들아. 저 선을 나온 사람은 모두 한 가지 가장일 텐데. 아니, 여기 이 조직원들은 어, 전부 다 그거예요. 어, 야, 경찰들은 모르겠고 여기 조직원들은 전부 다 감옥 탈출범들이에요. 어, 이블리니어스 스토리상 이제 야들 감옥의 탈출을 도와주고 어, 이제 야들을 이제 우리 조직원으로 받은 거예요. 어, 이게 스토리입니다. 어, 그래서 인마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안달의 힘을 쓰는 거예요. 이상 없나? 이상 없음도! 와, 총 들고 지키는 거 봐. 여기서 개기면 총 맞는다. 과학자도 전부 탈출범이에요. 대체 워커가 어, 진화한 거야. 어, 과학자도 전부 다 워커가 진화한 거예요. 야, 큰일 났다. 큰일, 아주 큰일 났다. 비즈니스맨 전멸했어. 아, 미치겠네, 진짜. 뭔 놈의 비즈니스맨은 항상 최전방에서 나가 싸워? 하... 어디서? 어, 있는데? 누구 잡아야지? 하하, 귀찮게 하네. 일단은 여기 워커 보내갖고 워커 잡아오고. 어, 임마 잡을 준비. 어딨어? 야, 특전사고.